아이고, 안녕하십니까, 형님들. 놀래셨죠? 예. 야, 오늘 31일이요. 어디서 놀러들 가셨나요? 해돋이 보러 가셨어? 해 떨어지는 거 보러 가셨다고? 아직도 집에 계시다고요? 오늘 바람 많이 부네요. 23년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. 마음에서 있었던 말, 마음속에 있었던 말, 못다한 이야기. 손님이 오셔갖고 우리 형님들, 누님들, 예, 오셔가지고 이렇게 먼 걸음 오셔가지고 계약해 주시고 또 차도 출고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. 그 항상 뭐 말은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저 먼 길 오셔가지고 계약해 주시고 출고도 해주시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항상 마음에 있어요. 고맙습니다. 그런데 그 말을 꺼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고맙습니다. 제가 이렇게 뭐 크진 않지만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여러모로 또 좋습니다. 뭐 여행 다니시고 또 아프신 분들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차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또 뿌듯해요. 또 그것도 재밌고 하루도 안 쉬어도 저는 즐겁습니다. 매일매일 우리 형님들 누님들 동생님들께서 이렇게 즐겁게 다니시는 거 보면 네, 저도 또한 좋습니다. 더불어서 행복하고요. 대리만족도 됩니다. 갔다 온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가서 또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다 라고 또 얘기도 해주시고 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23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. 건강들 잘 챙기시고 내년에도 더욱 더 건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놀러 많이 다니십시오. 그동안 자제분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시느라고 힘드셨잖아요. 이제 다 형님들 시간이고 즐겨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시라고. 농땡이 부리지 말고 안 드시던 술도 좀 한 잔씩 드시고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니까요. 너무 과음은 하지 마시고. 아, 오늘은 예, 31일이죠. 저도 안 쉬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는 23년이 온 줄은 알았는데 23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네요. 건강들 잘 챙기시고 여기저기 겨울이라고 뭐 집에만 있지 마시고 그냥 짐 싸서 나가셔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즐거운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좀 돌아다니세요. 네, 저도 저녁에는 저 엄마 보러 가야지. 어머니 좀 뵈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어머니가 언제 오나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계십니다. 또 아들 된 도리로서 가서 인사도 좀 드리고 손도 좀 잡아드리고 안아도 보고 싶습니다. 너무 일하더라고 시골도 못 가요. 저 집은 태안 옹산포가 집이에요. 그쪽 길에 가시던 길 있으시면 한번 둘러보는 수도 있어요. 거기 옹산포 항이라고 제가 그쪽에서 예, 근처에 있습니다. 하여튼 아무튼 그 건강들 잘 챙기시고 우리 형님들 누님들 동생님들 23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하게 잘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 또한 고맙습니다.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. 식사 잘 하시고 예, 주변 사람들한테 돈 꿔주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자식 새끼들한테 돈 따주지 말고 꼭 지구서
예, 형님들 놀러 다니는데 실컷 쓰시고 재밌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건강들 잘 챙기시고 24년에는 건강 잃지 않게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. 유지. 예, 건강을 높이 가는 게 아니고 유지. 예,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100세 시대. 100세까지는 못 살아도 최소한 벽에 똥칠할 때까지는 살아봐야죠. 감사합니다, 형님들, 누님들. 23년도 며칠, 몇 시간 안 남았어요. 저도 시골에 이제 엄마 뵈러 가야죠. 에, 손님은 없습니다. 지금 이제 가려고요.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마음에서 우러나지 못했던 그말 지금 하고 있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형님들, 내년에 24년도도 건강들 하시고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시력 관리, 청력 관리 잘 해가지고 면허를 떨어지지 마시고. 그런 분들 몇분 계세요. 마음이 아픕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들, 누님들, 들어갑시오. 새해에도 충성!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저는 이만 찌그러지겠습니다.